네, 종합부동산세다, 그죠? 종부세여 해서. 자, 이제 문제 풀면서 우리 예, 필요한 건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1번 안 보세요. 종합부동산세. 1번. 잘못된 거몇 번? 응? 그거 가지 말고, 정확한. 응? 예, 자, 그럼 보세요. 우리 그 3번이 잘못됐잖아, 그죠? 그 3번이 왜 저는 이거 우리 알고 있잖아, 그죠? 뭐냐 하면은 이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가 있잖아, 그죠? 혜택. 요 규정이 있잖아, 혜택. 첫째, 기초공제가 3억 해주죠. 알잖아, 그죠? 기초 3억이고. 두 번째, 연령별도 공제 있다고 그죠? 세액 공제. 그 60세 이상이면은 10% 공제해 주고, 65세 이상이면은 20% 공제, 70세 이상이면은 30% 공제다 그죠? 공제. 또 보유한 공제 있죠? 5년 이상 보유했으면은 20% 공제, 10년 이상 보유했으면은 40% 공제, 15 이상은 몇 프로? 50% 공제잖아. 그럼 이제 최대 몇 프로죠? 이게 30%잖아. 80%잖아. 그죠? 그런데 한도가 70%. 최대 한도는 70%를 한도로 한다. 그죠? 그럼 이런 우리가 기초공제나 연령별 공제나 보유한 공제는 뭐에서 하는 거죠? 1세대 1주택자. 주택이잖아. 토지는 아니죠. 어? 토지 아니잖아, 그죠? 3번 읽어보세요. 3번이 몇 인지 알겠죠?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그랬죠. 토지는 아니고, 주택에 대해서. 아시죠? 1세대 1주택자. 알았죠? 다음 2번. 그럼 우리가 기본만 알고 있으면 답하는 게 쉽잖아, 그죠? 3번, 2번 한번 찾아볼까요? 틀린 거몇 번? 4번. 주택은 얼마? 6억이지. 기본이, 그죠? 이거는 뭐, 우리 아주 쉬운 문제잖아. 주택은 6억 초과분. 토지에서는 이제 요 토지 나눠진다, 그죠? 요게 말하면 별도와 종합으로 구분하고, 별도는 얼마? 80억. 종합은 얼마? 5억. 그죠? 여기에다가 공정시장 가입비는 몇 프로? 85%. 괜찮아, 그죠? 틀렸다, 그죠? 알았죠? 4번 틀렸다. 3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거. 몇 번? 3번.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그랬죠. 그죠? 왜 틀렸죠? 6억 나왔잖아. 여기 안 나왔잖아. 요거, 요거. 여기까지가 과표입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를 우리는 과표. 재산세에서도 공정시장 가입비율이 있죠. 그죠? 여기 과표다. 그건 아셔야 돼요. 그리고 3번 문제 보면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그랬잖아. 그렇기 때문에 공정시장 가입 비율 85% 갈 말이 있어야 됩니다. 요거. 알았죠? 여기 빠졌으니까 틀렸다. 알았죠? 다음, 이번에 4번. 4번 한번 찾아볼까요? 거주자인 개인이 토지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이라 틀린 거 찾아봐라. 몇 번? 응? 몇번 틀렸죠? 4번 틀렸잖아. 그죠? 건축물은 과세 대상 아니다. 그죠? 토지만 과세 대상이지. 알았죠? 건축물은 과세 대상 아니고 토지만 과세 대상이 되죠. 종부세는. 알겠죠? 건축물은 종부세는 제외된다. 그죠? 알았죠? 4번 잘못했습니다. 과세
과세 대상에서 나왔잖아. 과세 대상은 뭐다?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잖아. 건축물 없잖아. 주택과 토지. 알았죠? 예. 그 종합부동산세에서 공부할 거는 가장 핵심이 뭐냐? 과세 대상, 과세 대상. 알겠죠? 과세 대상. 종부세는 합산하잖아. 그렇지. 에. 종부세는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얼마 초과되면은 6억 초과되면은 과세돼요. 알겠죠? 내가 만약에 세종시에 집을 5억짜리 가지고 있고 5억짜리 두 채 가지고 있다. 합하면 얼마? 10억이잖아. 10억. 그렇지. 재산세는 따로따로 계산하고 종부세는 합산한 가액이 6억 넘는 거는 과세된다 이 말이라. 알겠죠? 집을 세 채 가지고 있으면은 2억, 3억, 5억짜리 가지고 있잖아. 그럼 얼마? 10억을 본다. 10억. 합산해야지. 그 금액 합산합니다. 알겠죠? 6억 넣으면 과세되잖아. 혼동하면 안 돼. 그죠? 집을 가지고 있는데 요 집이 2억짜리, 3억짜리, 5억짜리잖아. 그죠? 6억 안 되죠? 그렇지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합산한 금액이 얼마? 10억이잖아. 그 6억 빼고 세금 내라 이 말이라. 종부세는 알겠죠? 종부세는 뭐 내야 됩니다. 알았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집이 세 채잖아. 요걸 합산해 버립니다. 합산. 알았죠? 요걸 가지고 세금 계산한다 이 말이라. 알겠죠? 재산세는 어떻게 하고 따로따로 계산하고 종부세는 어떻게 하고 합산하고. 알겠죠? 다음 이제 총론의 이제 문제를 보면서 우리 그죠? 그 이제 총론의 이제 여러분들의 이론 정리함을 할 때는 그 왼쪽 있잖아. 그죠? 이래 해놨잖아. 그죠? 조세 총론 보면 국세와 지방세, 뭐 보통세와 뭐 이렇게 한번 쭉쭉 한번 정리하면 한마디 된다. 이 말이야. 핵심이 요거니까. 알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죠? 이런 부분들을 갖다 기본서에 보시면서, 아, 국세와 지방세. 자, 우리, 국세는 몇 개? 어? 14개. 지방세는 몇 개? 11개잖아. 요걸 우리 요거 외우자 그랬잖아. 종류 구분할 때 이거 한쪽은 외워놔야 되잖아. 그죠? 그 지방세 어떻게 한다 그랬죠? 우리 하던 거 취득세, 등록세. 저 이거는 지방세 알고 있잖아. 그리고 앞에 뭐가 떨어지는 거? 앞에 지자로 나오면은 요거 지방세잖아. 그죠?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한다. 다음 주 할 차례. 응? 다음 뭐? 담배세, 담배 소비세, 주민세, 차, 자동차, 레저세. 그게 원래 11개잖아. 알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 요거 외에는 모두 국세다. 그리고 이제 쭉 헐트는, 막 이게 이제 쭉 이제 국세와 지방세를 섞어 놓고 나서 다음 중 지방세로만 연결되어 있는 거. 그죠? 다음 중 국세로만 연결되어 있는 거. 이렇게 시험이 그래 나오잖아. 한쪽은 이어놔야 되죠. 그죠? 알았죠? 요거. 치등제에다가 지지지지. 다음 주 할 차례. 알겠죠? 요런 식으로 답을 정리해 봤던 거니까 정리하세요. 예. 1번, 문제 1번 보세요. 1번. 부가세 및 세율에 관한 연결이 맞는 거 찾아봐라. 몇 번? 2번. 이건 한번 뭐 보면 다 아는 거잖아. 그죠? 2번.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다. 옳은 거 몇 번? 이것도 2번이죠. 등록할 때. 그죠? 3번. 부동산의 납세 의무가 원칙적으로 확정된 시기는 언제 맞는 거 몇 번? 1번. 1번. 4번, 다음 설명에서 잘못된 거 몇 번? 5번 잘못됐습니다. 그 납부기한이 2018년 12월 15일이다, 그죠? 예. 납기일이, 납기, 그죠? 12월 15일이 경과해서
그럼 여기 이제 납기호가 언제가 되죠? 1월 15일까지잖아, 그죠? 요게 몇 프로? 3%. 그 다음, 1, 2개월 경과할 때마다 얼마? 0.75. 알겠죠? 한 달이 지날 때마다 0.75 붙습니다. 언제 세금 냈죠? 2월 15일 지나가 버렸네. 두 달 지났네, 그죠? 2개월이다, 얼마? 1.5%. 그럼 3%와 1.5%, 여기 답이 아니고, 우리 종합부동산세는 100만 원 이하면은 요거 중과상금이 징수 안 된다, 그죠? 요거만 징수 돼요, 요거. 알겠죠? 요거 3%만. 그럼 답이 얼마다? 30만 9천 원. 알았죠? 예, 5번이 틀렸습니다. 요게 100만 원 이하면은 요거 100만 원. 100만 원 이하면은 요건 징수 안 된다, 그죠? 다음에 이번에 5번 문제. 조세의 물납과 분납의 내용이다. 틀린 거 찾아보세요. 분납, 물납 내용이다. 몇 번이죠? 잘못된 거. 3번. 3번, 3번. 3번이죠, 그죠? 45일 아니고 얼마죠? 2개월. 어? 이, 몇 번? 오, 그렇네, 그죠? 예. 5번은 3번도 틀렸고, 4번도 틀렸습니다. 그죠? 3번은 요거 45일이 아니고 2개월이고, 그게 4번에서는 종부세는 250만원 초과하면 기간이 얼마? 6개월이잖아, 그죠? 6개월, 이렇게. 3번, 4번 두 번이 틀렸습니다. 네, 틀렸고. 다음, 6번에 가면은 물세가 나왔대, 그죠? 물세라는 거는 물건 소유제 과세하니까 1번 취득세죠, 그죠? 취득세, 등록세에 대해서는 물세에 해당한다. 알았죠? 자, 이제. 어. 그렇죠. 상속세는 연부 연납까지 가능해요. 상속세는 연부 3년간 낼 수도 있어요. 근데 얘는 시험에는,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오니까, 그 상속세는 물납도 되고 분납도 됩니다. 알겠죠? 최대 3년간 할 수도 있다. 알겠죠?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았는데, 만약에 부동산 상속받았잖아. 먼저 못 팔잖아. 그래, 금방. 그래서 3년간 할 수 있다. 자, 다시 돌아가고, 조세 총괄 한번 보세요. 총괄 잠깐 요약 좀 정리해 드릴게. 예. 몇 번? 가상금 총액은 75%를 가상금은, 자, 보세요. 가상금은 3%잖아, 그죠? 중가상금은 0. 얼마죠? 7%죠? 이게 최대면 60개월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몇 프로 되죠? 42%. 그럼 이게 하면 결국은 일이 바뀌었다, 그죠? 45%도 안 되겠다, 그죠? 예, 쟤는 이게 1.2%였으니까, 그죠? 예. 그죠, 그죠? 그거는 결국은 이제 총 45% 되겠다, 그죠? 4번에 4번. 자, 요, 우리 조세 총론을 잠깐 보세요. 요게 조금 제가 요약해서 한번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드릴게요. 그 11쪽을 보세요. 11페이지에 국세와 지방세는 방금 말씀드렸고, 그죠? 2번. 보통세와 목적세인데, 그 목적세 종류 좀 정리되게 보세요. 목적세 하면은 요거는 국세의 목적세와 지방세 목적 구분한다, 그죠? 요게는 농어촌 특별세, 교통세, 교육세, 요거는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세 개잖아요, 그죠? 국세의 목적세는 농어촌 특별세, 교통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뭐, 교통세, 교육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입니다. 예. 다음 3번 독립세와 부가세다. 우리 독립세라면은 취득세, 등록 면허세, 그리고 재산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양도세가 있죠. 여기에 취득세는 두 개 본다 그죠? 요 2%의 10%가 요게 농어촌 특별세. 그리고 표준세율에서 2% 빼고 여기에 20%가 지방교육세. 부가세가 두 개 붙고 등록세에는 요거는 20% 지방교육세. 재산세에도 20% 지방교육세. 종부세는 20% 농어촌 특별세. 요거는 양도세는 부가세 없다 알겠죠? 양도세는 부가세가 없고 붙는 게 뭐라 그랬죠? 독립세가 붙는다 알겠죠? 요게 양도세의 10% 붙는 게 뭐냐면은 지방소득세인데 요 지방소득세는 부가세가 아니고 무슨 세다? 독립세다 알았죠? 독립세다. 다시 양도소득세 10% 붙는 거는 지방소득세입니다. 요거는 부가세를 하지 않아야고 무슨 세다? 독립세로 붙는다. 그리고 이 취득세와 등록세와 양도소득세 요거 세 개에 만약 우리가 감면받은 세금이 있으면은 요 감면세액의 20%가 뭐냐? 농어촌 특별세입니다. 알았죠? 부가세. 다음 네 번째 가산세와 가산금. 우리가 하고 있는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중에서 요거는 자진신고납부, 신고납부조세고 요거는 고의세가 발부되는 보통징수죠. 양도소득세도 요것도 신고납부다 그죠? 우리 요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은 뭐가 붙죠? 가산세. 요것도 뭐가 붙고? 가산세. 요거는 보통적으로 뭐가 붙고? 가산금. 알겠죠? 가산세, 가산금. 알겠죠? 요거는 가산금이다. 가산금. 그 요 가산금 몇 프로? 3%. 또한 내면은 중과상은 얼마, 한 달에 얼마, 0.75%. 가산세는 요거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보는데 요 신고는 무신고, 신고를 안 했다 몇 프로? 20%, 과소는 10%, 요게 부당은 몇 프로? 40%. 납부불성실은 하루에 얼마죠? 0.025%. 요게 가산세 규정. 알았죠? 가산금과 가산세다. 다음에 요거 취득세. 그 5번을 보세요. 성립이 언제 하죠? 요거 납세의무가 언제 성립한다? 취득일. 요거는 언제? 등록일. 요거는 언제? 6월 1일. 요거는 언제? 종료일. 12월 31일이다. 그죠? 알겠죠? 종료일이다. 다시 취득세는 취득하는 날, 등록세는 등록하는 날, 재산세와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 양도세는 종료일. 알았죠? 그 납세무가 확정되는 거, 확정되는 거는 요거 두 개는 신고하는 날 확정, 요거는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날 확정. 요거는 납세무자가 신고하는 날 확정, 요거는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날 확정. 납세무의 소멸 사유는 다섯 가지. 납부, 충당, 부가의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 다시 시작. 납부, 충당, 부가의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 그렇죠. 물세와 인세다 그죠? 물세. 물세라는 것은 물건 소재지. 인세라는 것은 사람의 주소지. 요거는 국세. 요거 두 개. 사람 주소지잖아, 그죠? 요거는 사람 주소지에서 세금 내는 거고, 종부세도 사람 주소지, 요거는 물건 소재지.
알겠죠? 물건 소재지다. 요거는 사람 주소지. 알았죠? 7번. 물납과 분납이다. 그죠? 물납, 분납은 자, 보세요. 이거는 물납 안 된다. 그죠? 분납도 안 되죠? 이거 안 되는데, 요거는 뭐가 된다? 물납품 대사나. 재산세는 물납을 얼마? 1,000만 원. 분납 얼마? 아니지. 재산세. 500. 두 달. 요거 물납은 하나면 되잖아. 그죠? 재산 물납 되고, 분납 된다. 그죠? 분납은 얼마? 500만 원. 몇 달? 두 달. 요거는 250만 원. 6개월. 요거는 분납 얼마? 1,000만 원. 2개월. 알겠죠? 이게 물납, 분납. 다음, 이의신청과 우선권이다. 그죠? 이의신청. 그, 우리 납세의무자가 세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은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고, 요 결과에 대해서 다시 불복하면은 다시 재심, 우리가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그죠? 또는 우리가 이걸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도 할 수 있고, 요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은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그럼 납세의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고 상각기간에 심사청구도 할 수 있고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그죠? 또는 이 납세의무자는 바로 행정소송을 할 수도 있고 바로 이리 갈 수도 있다. 그죠? 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이 며칠이죠? 90일 내에. 요것도 며칠? 90일. 전부 90일이다. 그죠? 90일. 요 이의신청의 심사기간도 90일, 심사청구의 심사기간도 90일이다. 단 이때 국세는 요거 못한다. 국세. 알겠죠? 국세는 바로 못 갑니다. 알았죠? 국세는 반드시 이런 절차를 거쳐야만이 행정소송을 할 수가 있고, 요 국세인 경우에 1차, 여기가 세무서겠죠? 그죠? 세무서. 세무서. 1차 이의신청의 심사기간이 며칠이다? 30일이다. 무슨 세? 국세. 알았죠? 그럼 지방세와 국세 차이 좀 알겠잖아. 그죠? 알겠죠? 국세는 바로 못 간다. 국세의 1차 이의신청의 심사기간이 며칠이다? 30일이다. 알겠죠? 하나만 더 추가할 거. 이런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있잖아. 그죠? 우리가 이의신청을 했다. 세금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거나 심사청구를 하거나 소송을 한다. 그죠? 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요 물건이 경매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면은 요 경매나 공매를 중단시킬 수는 없다. 이 물건, 이 건물에 대한 세금이 나왔는데 내가 이의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경매가 진행된다면은 경매는 계속 진행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경매는 중단시킬 수 없지만은 그 경매로 인한 물건 처분하는 거 있죠? 요 처분 기간이 30일간 뭐 할 수 있다? 보류할 수는 있다. 알겠죠? 처분을 연기할 수 있다 이겁니다. 연기 30일간. 알았죠? 보류할 수 있다. 여기까지. 여기 거기에 나와 있는 이 신청이고, 다음에 우리가 우선권이라 그랬죠? 요거는 우선 이거잖아.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 하나 있는데, 요런 건물이 만약에 부도가 났다. 그죠? 부도가 났을 경우에, 여기에 말하면은 내가 그동안 체납된 세금도 있고, 또 은행에 내가 일반 저당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일반 채권이 있다면은, 어느 게 먼저 징수되느냐? 그랬죠. 어느 게 먼저 징수된다? 우선권이 없다. 알겠죠? 세금도, 못 낸 세금도 있고, 요게 저당권이나 전세권 같은 이 채권이 있다 하더면은, 요게 만약에 건물이 경매가 된다, 그죠? 요거, 어느 게 먼저 징수되느냐? 우선권이 없다. 알겠죠? 그런데, 요게 먼저 징수되는 게 있잖아. 세금이 우선권을 가지는 거. 뭐가 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정례세. 기억하세요. 알겠죠? 무슨 세? 재산세, 종부세, 상속세, 정유세. 요, 우리 재산세 궁일 하잖아. 그죠? 요런 세금은 요거보다 항상 우선 징수한다. 알겠죠? 다음에 이제 우리 취득, 보유, 양도 관련되는 조세. 전부 다 관련된 게 뭐더라?
농부인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그리고 인지세 알겠죠? 취득 보유와 관련되는 조세 무슨 세? 지방 교육세 알았죠? 보유와 양도는 무슨 세? 지방 소득세 알겠죠? 이렇게 다시 취득 보유 양도에 모두 관련되는 것은 농어촌 특별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취득과 보유만 관련되는 것은 지방교육세. 보유와 양도만 관련되는 것은 지방소득세. 알았죠? 예, 여기 조세 총론. 여기서 두 문제. 두 문제.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무리 여러분들이 이제 각 세무별로 해서 그 과세 뭐 결국 이거다 그죠? 과세요건 네 가지잖아. 에? 세금 누가 내느냐?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 네 가지 그죠? 핵심 그 네 가지 중심으로 마무리 정리하시고 그동안 뭐 1년 동안이다 그죠?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죠? 마무리 잘 하시고 중요한 건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마지막 마무리 알겠죠? 다 공부했던 거잖아. 그죠? 여러분들 얼마나 이제 그 뒷마무리 잘 하냐에 따라서 이제 합격, 불합격, 당락이 결정되니까 마무리 잘 하세요. 알겠죠? 자, 마칩니다. 고생했습니다.